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성 ENG구역 코드번호 011930입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별 그런 건 없습니다만, 차트상에서 뭐 최근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은 우리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이전에 생산 중단 뭐 이런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증평 공장에서 솔라셀 태양광 산업을 좀 중단하고 라인을 이제 재무 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 클린 환경 산업 부분에서 지금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산 라인을 좀 클린 환경에 좀 당분간 집중을 해서 적자 부분 사업들을 적자를 좀 축소를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공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팀에서 소식이 또 하나 나와줬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 최근에 공시를 했던 주주 이 임원들 주요 뭐 그 주주들 주요 주주 특성 뭐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변동 신고서 뭐 최대 주주 주식 변동 신고서 뭐 이런 식으로 신고서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를 공시를 그 IR 대표팀에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다 또 나와준 겁니다. 자, 임원이 1월 자기 주식 취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달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자, 만주 정도를 장내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영업본부장이 2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앞으로의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가 그만큼 기대된다는 의미다. 자, 주가 급락을 방어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이제 홍보를 좀 한 건데, 사실 우리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라, 그 경영진을 보고 투자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한창 이제 성장을 할 때 책임 경영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집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들이 지분을 계속 확보를 하고 경영에 대한 그런 의지들을 피력해주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닌가.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회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의지, 우리 회사가 또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성장을 시켜서 주식의 지분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자사주 매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주주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에서의 자사주를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이 기업을 뭐,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기업이 조금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경영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쁜 소식은 아니죠.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 대표가 주주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나중에 친주주 정책으로 해서 배당도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기업을 성장을 시켜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긍정적인 요인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좀 시기적인 부분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구간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장이 도중에 좀 발생이 되면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을 좀 한 다음에 여기 이 구간을 좀 돌파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거를 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이 지지구간에서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죠. 단기 평선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과정 중에 지지구간 좀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이런 지지구간을 좀 받쳐가지고 또 올라가는 숨고르기 흐름들을 좀 당분간 유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조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세는 유지는 해야 되겠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정책들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기대감 같은 경우에서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겠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29일에 있는 FOMC의 회의에 대한 회의 결과를 좀 주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FOMC에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또 소식이 좀 나와줄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가 흐름 자체가 뭐 나쁜 흐름들은 아닌데 부합권의 등락을 좀 버티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특징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탈한 다음에 탄력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의 포인트 주가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 시기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긴 해요. 뭐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관망이라는 거는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겠죠. 주가가 아무래도 방향성이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없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잡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나쁜 흐름들은 아니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조정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당분간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겠다라는 그런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김영주 선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한양ENG 현재가 19,800원, 1차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화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차 목표가 한양ENG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ENG 동화기업을 수익 실현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고 있죠. 자, 우리 VIP 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시면은 뭐 도움되는 말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 추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뭐 100% 수익은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